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달인만의 독특한 조리법 발견. 덮은 중화팬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모락 이법의 냄새가 납니다. 중화팬을 드니 살짝 보이는 그것은 다름 아닌 양배추. 남은 팬에는 커다란 고기 두 천만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양배추의 고기 향을 내기 위해서 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먼저 불에 달군 팬에 소고기를 넣고 팬에 열을 직접 흡수하지 않도록 체를 받쳐서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30분간 익혀주면은 고기 향 깊게 배인 달인표 양배추가 완성. 이렇게 익힌 양배추는 달인의 손에서 성성성성성성성성 단연간의 칼솜씨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기대하시라. 정성들에 준비한 양배추로 달인의 전매 특허 메뉴 비빔 짬뽕 만들기 개봉박도 양배추 특유의 단맛을 살리면서도 아삭함이 남아있도록 센 불에 볶아주고 잘 익은 양배추에 고춧가루를 비롯한 가진 양념 넣어서 비빔 짬뽕 양념 완성. 경력이 37년. 30년 넘게 칼질한 달인의 솜씨 구경 좀 해볼까요? 비빔 짬뽕에 들어가는 죽순을 썰기 시작하는 달인.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썰은 죽순을 바로 그릇에 담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요? 자세히 보면은 죽순이 칼을 타고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 이게 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 조절이죠. 힘 조절? 네, 힘 조절. 때리는 것도 탕탕탕 때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죽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재료마다 칼질을 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르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이를 돌려서 칼집을 내주고 새로 썰기를 해주면 아삭한 감이 살아있는 오이로 변신. 마늘 역시 칼로 한 번에 찧어서 다지는 모습. 달인의 칼질은 손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특징인데요. 재료에 손이 덜 닿을수록 원재료의 맛이 살아난다고 하죠. 달걀 지단 만드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손목 몇 번 돌리니까 금세 얇게 지단이 붙여졌는데요. 입으로 후 불어서 떼어주면 완성. 달인 칼부터 팬 기술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다 했어요. 배달, 지배인, 그다음에 칼판, 면장, 프라이팬, 튀김 다 했어요. 어렸을 적 일을 시작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김범석 달인. 그랬기에 자연스레 중식의 달인이 됐고 지금은 더 맛있는 비빔짬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자작하게 만들 때 전부 맛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리에 따라 틀리는데 비빔짬뽕에서는 그 조리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분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뭐 전분이 들어가면 비빔짬뽕이 크게 맛이 안 나요. 비빔짬뽕 특유의 갈죽한 국물은 전분이 아닌 강한 화력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팔팔 끓여 졸여낸 자작한 국물과 고명 얹어주면 비빔짬뽕 완성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개발해서 이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달인의 손에서 무거운 팬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녁으로 먹을 라면을 끓일 때도 이 팬을 쓰는 김범석 달인. 달인과 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도 좋으련만. 라면이 그렇게 좋으세요, 딸이? 옛날에 라면 나왔을 때 라면도 많이 끓였었고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중학교 올라갔을 때부터 제가 많이 좀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음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제가 많이 했어요. 이때 달인의 얼굴에서 보이는 거뭇한 자국들. 근데 그 얼굴 이게 정이에요? 아니요, 기름에 튄 거예요. 예? 기름에 다 튄 거예요. 한참 저 배울 때 20대, 30대, 20, 30대 때 영광의 상처입니다. 뜨거운 기름을 피하지도 않고 요리를 배웠던 김범석 달인. 몸을 사리지를 않는다는 거 음식할 때. 네. 중식의 기본인 강한 화력도 달인에겐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고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 내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이렇게
선보여서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 그게 제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